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HLB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자,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거의 뭐100%제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죠. HLB 흐름의 신, 그게 바로 이 기운TV, 바로 엘스죠. 엘스는 엘비트라다무스의 약자입니다. 자, 이 각성을 했죠. 제가 HLB 이제에 대해서 각성을 했기 때문에 이 하루 10시간 이상, 거의 하루 12시간에 4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HLB만 생각한 이 기운TV를 이겨낼 자는 없습니다. 거의 뭐 세력하고 맞짱을 떠버리는 이런 능력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 회원님들은 주가 상승이 없죠, HLB. 한번 상한가 치고 지금 주구장창 계속 내리고 있지만 내리고 있는 와중에도 수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왜? 팔았으니까. 제가 그 시점에 이거는 이러저러하니까 팔아야 된다라고 계속 제가 팔아야 된 이유를 계속 설명을 많이 해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이 없어 옆에서 서포트가 없으면 못 움직입니다. 어떻게 움직입니까? 손해보고 있는데. 손해보고 있다고 해도 보이는 흐름이 확실히 보인다라고 하면 이건 뭔가 느낌이 아주 강하다. 엘스가 이 정도 느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계속 애원하듯이 이거 팔아입니다. 회원님들의 수익을 위해서 이거는 팔아입니다. 이렇게 이제 계속 애원하듯이 이야기를 해드리면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제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회원님들 수익을 최대로 극대화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뭐, 월 3만 원에, 뭐, 커피값 정도 되죠. 한 달에 뭐 3만 원이면 커피값 정도. 그렇지만, 돈이 뭐, 크게, 돈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아주 이 회원들에게 돈을 크게 받아가지고, 뭐, 무슨 뭐, 리딩방 하면은, 뭐, 어마어마하죠. VVIP 뭐 해가지고 1년에 1000만 원, 1년에 600만 원, 1년에 뭐 2000만 원 이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한 달에 그냥 3만 원좀이좀 많이 좀 이렇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좀더 높은 거 4만 2천 원짜리, 6만 원짜리 가입해 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뭐그 정도 이렇게 내면은 좀더 믿음이 더 생기겠죠. 돈이 커지면. 자, 그러고 이제 제가 보기에는 뭐이 정도면은 하루 종일 비서 역할, 주가 흐름을 읽어내는 이런 상황이면 뭐월 3만 원 주고 쓸만하죠, 이런 거. 자, 그리고 이제 활용할 만합니다. 그리고 이제 300만 원 벌어버리면 되니까 3만 내고 300 벌면 되죠. 아니면 3만 내고 30 벌면 되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제 홍보도 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잘 모르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판에서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어렵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 아침에는 제가 정말로 초집중을 해가지고 이벤트가 있을 때는 계속 이렇게 방향성에 대해서 장 시작 전에도 계속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장 시작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어떻게 해주겠다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혼자 하시기 힘든 분들은 같이 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뭐 하루 만에 이거 뭐 3만 원이 아니고 1년치 회비는 하루만 그냥 하면은 다 회수되겠죠. 그리고 이제 계속 1년 내내 활용하면 되겠죠. 정확하게 들어맞고 있으면 정확하게. 자, 그리고 이제 PSMC 가지고 또 우리 회원님들은 여기에서 매수해가지고 수익 많이 내고 있습니다. 많이 내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이제 팔아도 되고 가져가도 됩니다. 이제 행복한 고민이죠, 이거는.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HLB 지금 뭐 이렇게 될줄 알았습니다, 저는. 이게 이렇게 될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한 회원님 분은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인데 팔고 나니까 여기에서 이제 팔았는데 팔고 나니까 혹시 이거 올라가 버리면 어떡하지? 매수 타점 좀잘 잡아 주십시오, 대장님. 이렇게 거의 뭐 계속 이제 문자를 많이 보내 주시던데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다 짚어드리니까 아무 걱정하지 뭐 느긋하게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또 걱정할까봐 오늘 약간 올라갔죠. 걱정할까봐 아, 매수자재입니다. 매수자재입니다. 매수하지 마세요. 매수하지 마세요. 계속 그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이 정도 상태에서 매도를 생각한다. 그거는 조금 애매하죠. 너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매도하라고 할때또 매도 여기서도 괜찮다고 했죠. 사실 지금도 사실 매도 괜찮긴 합니다. 괜찮긴 한데 아무튼 지금 보면은 계속 밀고 있고 한 번은 양봉이 나와야 되는데 한 번에 양봉을 주지 않죠. 요거 한번 잠깐 주고 계속 밀고 내려오고 있죠. 결국은 제가 이거 다 깨고 내려올 거다고 했죠. 그대로 진행되죠. HLB 흐름을 지금 막 4년 동안에 하루도 안 빠지고 봤으니까 어디서 무슨 일이란지 전다 압니다. 딱 보고 여기 하면 요거는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여기 하면은 위암으로. 여기 하면은 아스코 해가지고 뭐 좋은 소식 나왔다. 여기 하면은 에스모에서 뭐 완전하게 많았다. 여기 하면은 조기동 사건으로 이렇게 그리고 나노코박스 그리고 OS 그리고 전체 데이터 그리고 내려오면서 아 이거는 아, 좀 심하다. 아, 각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각성S가 되었고 각성하고 나서는 거의 100%입니다. 거의 뭐 거의 100, 이 정도 100%.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또 올라가겠죠. 올라간 흐름이 나와도 그래도 매수입니다. 단타 칠 거면 매수해도 되죠. 이 정도면 쌍바닥 잡았다 단타 치고 올라가면 매도한다. 아니, 괜찮습니다. 이거는 괜찮은데 오늘 하루만 보고 하는 거 아니죠. 제가 보는 관점은 오늘 하루 아닙니다. 아, 내일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내일 올라갈 수 있다. 근데 내려갈 수 있겠죠. 근데 내일 모레 그 다음날 그 다음날 그 다음날 이렇게까지 본다면 상방보다는 횡보보다는 하방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왜? 엘도석은 반드시 깨고 내려와야 됩니다. 갭은 또 무조건 메꾸죠. 그러니까 엘도석 깨는 거에 기본 첫 번째는 3만 1000원을 깨고 내려오겠다. 지금 그러고 작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은 이게 누가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올라가겠죠.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관리 종목 상패 뉴스 띄우고 잠깐 지웠지만 그렇게 했다라는 거는 누가 사주겠습니까? 얘는 공매 세력이 세력인 것 같은 느낌이죠. 이 공매들이 사서 올렸으니까 상한가까지 보내죠. 그럼 이걸 갖다 다시 올려야 되는데 여기에서 그런 세력이 관리 종목 상패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어떻게 올라갑니까 이게? 이게 올라가려면은 아주 임팩트 있는 HLB 자체만의 엄청난 호재가 나와야 되는데 그 정도면은 가남이겠죠. 가남 나오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가남 이 소식. 그리고 3월달 안에는 절대로 안 나오겠죠. HLB는 약속은 무조건 미루기 때문에 3월달에 안 나오겠죠. 그러면 어떤 모멘텀으로 올라가느냐라는 겁니다. 가남 가지고 올라간다? 그냥 장기죠, 장기. 장기분들은 그냥 가남, 이거 보고 그냥 계속 가시면 됩니다. 어차피 지금 못 팔았다라고 하면은 계속 가시면 되고, 매도를 해놓은 분들은 조금 참기 힘들겠지만, 계속 제가 옆에서 서포트를 해드려요. 참으라고. 참으면 더 수익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벌써 10% 정도 수익이 나고 있죠. 여기서 팔아놨으니까. 그리고 때가 되면은 제가 매수 타점을 또 알려드릴 겁니다. 물리든 말든, 아, 매수 괜찮습니다. 물리든 말든. 물린다 생각하고 들어가세요.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분할 매수 들어가가지고 단가를 많이 낮추면 가만히 매수 매도 안 하는 것보다 매도 해놨다가 현금으로 딱 쥐고 있다가 현금 쥐고 있는 게 제일 힘들죠. 쥐고 있다가 현금을 꼭 쥐고 있으라고 제가 신신당부합니다. HLB 수량 늘리기 하실 분들은 다른 거 하지 마시고 현금 딱 쥐고 있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서 다시 사면 숫자가 왕창 늘겠죠. 왕창. 이렇게 왕창 늘수 있는 이벤트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이런 이벤트가 오면 왕창 늘려야 됩니다. 조급조족 낼 필요 없죠. 그러니까 엘도석의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지금 이렇게 이제 밀고 내려간다 그러면 명확합니다. 이거는 지금 뭐 HLB 세력들의 생각은 뭐 제가 그냥 세력들의 생각 속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너무 정확하죠. 다 맞죠. 그러니까 얘가 내려가면 세매가 뭐안 된다 그랬죠. 제가 분명히.
적어도 1,800원 정도는 한번 도달한다. 적어도 참고 참고 또 참으세요. 또 참으세요. 우리 회원님들도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데 참고 참고 또 참고 끝까지 참으세요. 절대로 지금 섣불리 움직일 필요 없습니다. 매수기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테라피틱스도 지금 좀 밀리고 있지만 얘는 그나마 좀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내려올 수도.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얘는 들고 올라갈, 밀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무증은 호재죠. HAB에서 무증 카드를 꺼내 들었다. 라는 거는 올라간다는 얘기다. 올라간다는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글로벌 역습. HAB 대장이 오리, 밑으로 오리 하니까 꽥, 꽥. 오리가 꽥, 꽥.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지금 이거 뭐. 답이 없습니다. 지금 답이 없다. 근데 영원히 그러면 답이 없느냐? 아닙니다. 실컷 엘도소까지 다 해서 더 이상 이제 물량 털기도 힘들겠다 하면은 그때 이제 서서히 받아잡거나 아니면 바로 급등하거나 반등하거나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된 가능성이 있다. 2% 내리죠. 오전에 이거 잠깐 올려준다고 덥석 잡았다 그러면 바로 손해죠. 이런 미세한 부분까지 제가 다 관리를 해드립니다. 근데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행동. 이 행동하는 게 정말로 어렵습니다. 용기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 근데 용기를 한번 내고, 한발 내디디면, 그냥 뭐 4일 만에 10% 일단 수익 보고 시작하는 거죠. 내려도 내가 10%를 수익을 낼수 있는 겁니다. 내가 공매도를 못 치니까, 팔아놓고 기다렸다가 어차피 수익을 늘리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